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6이죠. 해석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그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데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뭐하는,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B2 부정사 용법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나 It's your time to read us number 1. Okay? Are you ready? Begin. Number 1. The world is a pleasant place to live in as soon as we accept the fact that other people have a right to live as well as ourselves. So, by using this ideal, we can create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ourselves. 같이 보겠습니다. The world 세상은 is a pleasant place 즐거운 곳이다 이런 얘기죠. to live in 살아가기에 즐거운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live in 에서 전시사인이 붙게 된 겁니다. As soon as we accept 자, as soon as 동그라미 쳐보세요.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동사 즉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뭐 하자마자 accept는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We accept the fact 자, 사실을 받아들이자마자 대시 나왔습니다. 대새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때 that은 동격이 되시라고 럽니다 그래서 the fact that 하면 뭐뭐라는 사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he fact와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have a right to live, a right to live입니다. 무슨 권리? 살아갈 권리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As well as ourselves. 자 as well as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합니다. B e as well as A입니다. 그래서 D에서부터 해서 그래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B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를 가지고 있다? A right to live. 그렇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마자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그래서 By using this idea 자, by의 동그라미 치세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뭐뭐에 의해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상이니까 이러한 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좀 말이 좀 우리말로는 어색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에 따라 삶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이상에 따라 삶으로써. We can create. Create는 창조하다, 만들다죠. 우리는 창조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a better understanding. 더 좋은 이해를, 그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between ourselves. 우리 자신들 사이에 이런 얘기죠. 내용 정리를 해보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a right to live,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너무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체크 문제로 가겠습니다. What does the u n d e r l i n g part mean? Answer in Korean. What does underlined part? Underlined part 하면 밑줄친 부분이죠.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 답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네요. 자, this idea. 이러한 이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부터 ourselves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그렇죠. 우리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답을 간결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The world is 세상은 a pleasant place to live in 살아가기에 즐거운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to live in을 보면 앞에 명사 plac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적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 사는 것이니까 전치사 in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in을 생략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죠.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도 have a right to live,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 a right to live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살아갈 권리 이래서 앞에 명사인 right을 수식하고 있죠. 역시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척 보니까 B2 부정사 용법이 나오네요. 자, 무슨 의미로 쓰여 있는지, 자, 그것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나? Number t the company was to have a branch office in Paris, but the president thought better of the plan. He knew his company would have to cut the budget down next year. 함께 보겠습니다. The company 그 회사는 was to have was to hav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B2부정사는 뭐말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로 was니까 예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w 스 s t 가질 예정이었는데, a branch office. branch가 여기서가지란 뜻이 아니고, branch office에서 지사, 지국이란 뜻입니다. in Paris, 파리에 지사를 낼 예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ut, 그러나, the president, 그 사장은 thought better of the plan. 이렇게 나왔어요. thought better of, 동그라미 쳐볼까요? think better of 하면, 뭐뭣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바꾸었다. 이런 얘기죠.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His company. 그의 회사가. Would have to. 자, 여기서 would가 된 이유는 앞에가 과거기 때문에 그렇죠. New로 과거기 때문에 Will이 would가 된 겁니다. 그리고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 Cut the budget down next year. Cut과 그 다음에 dow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Cut, cut down 하면 비용 등을 삭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budget은 예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의 회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어떤 회사가 파리의 브랜치 아피스, 즉, 지사를 낼 예정이었다가 그 사장이 계획을 바꿨다는 내용이죠. 자, 내년 예산을 컷다운, 즉,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오구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엇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Think better of가 있었죠. 자,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이미 아래에서 나온 응용영작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저와 같이 응용영작으로 가시죠. 자,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충고를 따르려 했으나 마음을 바꿨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 뭣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즉, think better of를 쓰는 것입니다. 자, 뭐, 뭐 하기로 결심하다가 decide, to 부정사죠그 다음, 뭐, 뭐의 충고를 따르다. 따르다는 follow, 충고는 advice니까. follow one's advice.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이 말은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이니까 decide의 과거형을 써서 I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이런 얘기니까 but 과거죠. think better of의 과거. thought better of i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제이나 I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but thought better of it. 함께 볼까요? I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to follow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but 그러나 thought better of it.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decided 2에 동그라미 치세요. decide d 다음에 반드시 to 부정사. 그래서 머무하기로 결심하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법 포인트로 가서 was to have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any was to have a branch office 그 회사는 지사를 둘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죠 was to have를 보면 be t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be t 부정사는 뭐무할 예정이다 이런 뜻으로 예정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be scheduled to 부정사 또는 be going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was to have는 과거니까, was scheduled to have, 또는 was going to have,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B2부 정사는 형용사지 용법에 속한다 그랬죠. Number 3. Even in prehistoric times, men had a number of way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re was speech and, as we know from the caveman's art, there were picture messages. 자, 같이 봅니다. 이분이 프리 히스토릭 타임스. 이분은 뭐뭐조차도 심지어 뭐 이런 뜻이고요. 프리 히스토릭은 선사 시대의 타임즈는 시대니까 심지어 선사 시대에도 이런 얘기죠. m e n 사람들은 have a number of ways. a number of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몇의 이런 뜻으로 several의 뜻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렇죠. Many의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많은의 뜻이 되려면 a great number of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분하십시오. 자, m e n 사람들은 had a number of ways.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죠? To communicate with. Communicate with는 뭐, 뭐 의사소통하답니다. 그래서 one another. One another의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서로죠. 원래 세명 이상일 때 씁니다. 그럼 두 명일 때는 each other를 쓰죠. 근데 이런 구분이 요즘은 예, 좀 모호합니다. 예,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심지어 선사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렇죠. 뭘 가지고 있었다? 서로서로 서로 communicate with. 그렇죠. 서로서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re was speech.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죠. 이거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죠. There was speech. 말이 있었고, and, 그리고, as we know from the caveman's art. as 동그라미 치세요. 이때 as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s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디에서, from the caveman's art. caveman은 동굴 사람이니까 동굴에 살았던 사람. 즉, 동굴 원시인들의 art. 예술 작품에서 알고 있듯이. There were, 뭐가 있었다? picture of messages. 그렇죠? 그림, 메시지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선사 시대에조차도 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서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말이 있었고요. 스피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처 메시지 있었죠. 그림 메시지, 뭐 그림 문자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름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cave picture was a means of blank between primitive men.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The cave picture, 동굴 벽화는 was a means of blank. m e 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민 e 는 수단 방법이란 뜻입니다. 단수 복수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산이란 뜻도 있어요. 이럴 땐 복수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수단이란 뜻이니까, 동굴 벽화는 blank의 수단이었다. between primitive men. primitive men은 원시인들이죠. 그러니까 원시인들 사이에서, 그렇죠? 동굴 벽화는 blank의 수단이었다. 자, 무슨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Communicate with 할수 있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정답 명사형이 들어갈 테니까 정답은 Commun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나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죠. 함께 보겠습니다. A number of ways, 몇 가지 방법인데 To communicate with, 뭐뭐와 의사소통하는 그렇죠? 몇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to communicate가 앞에 있는 ways를 수식하고 있죠. 자,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4번은 용감한 카메라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William Stewart was a competent professional cameraman who worked for a leading American magazine. He was sent to Vietnam in the thick of the war. The courageous photographer was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자한개 보겠습니다. William Stuart. William Stuart는 was a competent professional cameraman. Competent가 무슨 뜻이에요? 유능한이고 professional은 전문적인, 직업적인. Cameraman은 카메라맨이죠. 그러니까 William Stuart는 유능한 전문 카메라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진 기자였는데. 자 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 뒤에 후가 나오면 앞에 사람을 반복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맨은 worked for a reading American magazine. Reading이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류의 미국 잡지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잡지사에서 일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he was sent to Vietnam. 자, was sent to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send A to B하면 A를 B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보내졌다. 어디로? 비엔남, 베트남으로 보내졌다는 얘기죠. In the thick of the world. In the thick of를 동그라미 치세요. In the thick of mama 하면 뭐 ~~가 한창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워가 나왔으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에 보내졌다, 파견되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The courageous photographer. courageous는 용감한, photographer는, 그렇죠. 사진작가죠. 그 용감한 사진작가, 뭐, 사진기자는 was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자, was never to se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 비투부 정사는 운명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never가 붙었기 때문에 뭐뭐 하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의 고향을, 그의 집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베트남 전에 파견되었던 어떤 캐메라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confident, 유능하고, courageous, 용감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자, 이 점을 파악했으면, 아래 나와 있는 추즈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저와 같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is encouraging, persuasive, praising. 문제가 문제 보겠습니다.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위 글의 어조는 is encouraging. 용기를 북돋우는, 격려하는. persuasive. 설득하는, 설득적인. praising. 찬양하는, 칭찬하는. 자,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praising이 됩니다. 방금 설명했죠? confident, courageous. 이런 단어만 봐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제이나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이나.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is praising.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The courageous photographer. 그, 그죠 용감한 사진 기자는 was never to see. 뭐뭐를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be to 부정사가 뭐말 운명이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be destined to 부정사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was가 과거니까 was never to see는 was destined never to se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자주 나오는 환경 오염에 관한 글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5. The pollution of the air and water is a serious problem today. Many people think that some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industry if the human race is to survive. 같이 해 보겠습니다. The pollution of the air and water. 자, pollution은 오염이죠. 공기와 물의 오염은 is a serious problem today. 오늘날 serious problem. 그렇죠?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some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industry. 자, 여기서 some부터 industry까지 밑줄을 그어 보면 place나 put을 쓰고 restrictions on 하면 무엇에 제한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됐죠. 그래서 some restrictions 몇몇 제한들이 should be placed on 무엇에 가해져야 한다고. 어디에? industry 산업계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계에 제한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a f t e r human race, human race가 이때 race는 무슨 뜻이 있어요? 종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is to survive. 자 if 동그라미 치고 is to 동그라미 쳐서 연결시키십시오. If 절 내에서 to 부정사가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의도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ntend to 부정사의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is to survive. 살아남고자 한다면 몇몇 제한들을 산업계에 가해져야 한다.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산업계에 몇몇 제한들을 가해야 된다. 이런 예, 주장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자, 환경 오염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어구들이 있죠. 자, 그런 어구들을 관련 게시판에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나중에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응용영작이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핵심이 떠오르시죠? 가주어 있을 쓰고 진조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은, it is necessary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런 말이니까, 동사 survive의 명사형인 survivor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for m e n s survivor. For man's survival.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뭐 뭐를 방지하는 거라면 동사 prevent를 써서 to prevent. 공기 오염은 air pollution이니까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것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To prevent air pollu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이나 It is necessary to prevent air pollution for man's survival. 자 함께 보면.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To prevent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뭐를 위해서? For man's survival.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부분이 볼드 처리가 되어 있나요? 예, is to survive가 되어 있네요. 자, 문법 포인트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f the human race, 만약에 인류가 is to survive, 살아남고자 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주로 if와 함께 쓰이는 b 투부정사 if절 내에서 나오는 b 투부정사는 뭐의 뜻? 그렇죠. intend to 부정사의 의미로 의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s to survive는 intends to survive.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물론 형용사지 용법에 속하는 것이죠. 자, 벌써 마지막 6번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글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Jaina, would you read us number 6? Number 6. One lesson that life teaches us as we grow older is that both our fears and our hopes are mostly illusions and are not to be taken too seriously. We often learn that what we fear most in life never actually happens.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One lesson, that. 자, one lesson, 한 가지 교훈인데, that, that이 나왔네요. 명사뒤에 대해서는 그 명사를 반복해석한다고 했어요. 그 교훈은 life teaches, 인생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as we grow older. as 동그라미 치고 older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as 다음에 older처럼 비교급이 나오면 뭐뭐함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As we grow older,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인생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은 is that. That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렇게 동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that은 뭐뭐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뭐뭐라는 것인데 both our fears and our hopes are mostly illusions. 여기서 both와 end의 동그라미 치세요. both a and b 하면 a, b 둘다 이런 얘기입니다. both our fears, 우리의 두려움들과 and our hopes, 우리의 희망들은 are uh, mostly 대부분 illusion,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and 그래서 are uh, not to be taken too seriously. 자, are uh, not to be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나오는 be to 부정사는 의무의 뜻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not이 나왔으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e taken too seriously, taken seriously에 동그라미 치세요. Take 뭐뭐 seriously 하면 뭐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생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be taken에서 수동태가 됐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We often learn that 우리는 종종 뭐뭐라는 것을 배운다 이런 얘기죠. Tha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역시 동사 뒤에 that이 나왔기 때문에 that은 뭐뭐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배웁니까? What we feel most in life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가장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이런 얘기죠. 왓의 동그란 치세요. 왓은 뭐뭐하는 것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never actually happens. 결코 actually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배운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희망들 대부분이 illusion, 환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너무 희망을 품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영작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위대한 배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그녀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she has an illusion. illusion을 쓰면 되겠죠. 자, 뭐뭐라는 환상. 자, 그래서, 동격의 death을 써서, a n i l l u s i o n deat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가 위대한 배우라는 환상이죠. 근데 이때 배우는 그녀니까 여배우입니다. 그러니까, a n i l l u s i o n death. She is a great actre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 제이나 She has an illusion that she is a great actress. 함께 보죠. She has an illusion. 그녀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that. 어떤 환상입니까? She is a great actress. 그녀가 위대한 여배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that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illusion that 하면 뭐 뭐라는 환상 이렇게 해석이 됐죠. 이때 that은 illusion과 그쵸. 같은 뜻을 가진 동격의 저를 유도하는 그런 대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영작도 마쳤고요. 그럼 문법 포인트로 넘어갈 차례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Both our fears and our hopes. 우리의 두려움들과 우리의 희망들이 are mostly illusions. 환상, 대부분 환상들이다. 환상이다. 이런 얘기죠. And. 그래서 are not to be taken too seriously.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투부 정사는 의무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 should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should를 써서 바꿔보면, should not be taken.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형용사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그렇죠, 해석연습을 모두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복습하다 보면, 나날이 쌓여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건강한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